즐거운 나의 집인데 분위기는 엄청 우울하네. 어, 말투 바뀌었다. 대화가 안 그러죠? 말할 수 없어요. 그 큰언니 우리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BGM이 슬퍼졌네. 나는 그것에게 세금을 내고 있다.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비밀번호 알려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것 덕에 아직 살아있는 거야. 여기 있는 모두가 그것에게 감사해 하고 있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해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저기 뭐 있다. 4월 27일. 내 지성이 흐려지고 있어. 내 빛나는 지성이. 지성?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 다 그것의 책임이야. 여기 옥상이었지? 1층 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편하고 따뜻한 감옥을 만들어줬지. 만약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줄 약을 만들게 되면 말해주도록 해. 건강하루 되세요. 일단 나갑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니면 거기로 다시 가볼까? 그 4층으로? 안 가봤던 건 거기밖에 없잖아. 다시 왔다. 말이 안 걸어지네. 어, 없어졌나? 어, 없어졌나 봐. 뭐야? 내가 너무 무서워했나? 없어졌나 봐. 안 보여. 어? 없다. 아, 막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어디서? 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뭔가 편지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쪽지 같은 거. 아예 없네. 그것은 어디로 간 거지? 왠지 저 404호에 있을 것 같은데. 거지? 썩은 껌 좀 그만 얻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거 사안 받을래야지. 빨리 사. 아? 딱히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사보자. 돈이 없는데.
뭔가 주사기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 약을 제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 말대로 뭔가를 만드는 건 맞아. 뭔가 만드는 건 맞아. 뭔가 만드는 건 맞는데 지금 저 비밀번호에 대한 거를 찾아야 돼. 기다려봐. 쪽지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았는데? 내 방에 있는 기계를 사용해 약을 만들어주길 부탁하며. 404호네, 그러면. 날짜도 비밀번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0109 해보자. 안 되고요. 끝에 05 뭐였지? 05 뭐였는데? 0512 0512 보자. 어? 뭐야? 잠긴 잠실을 여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 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 들어가자. 어? 5월 8일 연구는 전부 마쳤다. 용해, 흑화, 백화, 황화, 적화, 구치계 과정을 반드시 지킬 것. 그럼 이론대로라면 약이 완성된다. 하지만 나에겐 에너지 응축물이 없어. 분명 돌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해. 그러나 그 돌이 수중에 없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300년 전 이론서? 거미집은 답을 알고 있다. 장수의 비결 헥사곤 워터. 2월 5일. 어, 여기 다 있네. 이 날은 글씨가 심하게 휘갈겨져 있다. 이건 이상해. 병원을 나간 사람들이 전부 몸이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역시 사람들을 완전히 치유한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연구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해. 이건 전부 그것의 잘못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자판기, 거미를 키우기에 완벽한 환경. 고양이 발 십자가다. 어?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 아, 들어갈 수 있네. 4월 24일 황화를 위해서는 역시 금이 필요하다. 금을 완전히 녹이도록. 금 있죠? 금화 있어요. 적화에 대한 연구.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것은? 이거 뭐야? 웃고 있어. 이용해야 되는 것들인가 보네. 3월 30일 그것이 내 정신을 지배하기 전에 연구를 서둘러 진행한다. 용해의 과정. 용해를 위해서는 에너지 응축물을 갈아야 해. 흑화를 위해서는 갈린 에너지 응축물에 다리가 8개 달린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 하지만 난 이걸로는 아직 모자라. 잉크를 섞는 건 어떨까? 어, 나 다 갖고 있나 봐. 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황금. 잠깐만, 이거 주워야 되는데. 1월 12일 내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것이 병원에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이다.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모두의 병이 감쪽같이 나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그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어째서? 그것이 대체 뭐라고 모두를 낫게 한 거지? 내 지난 연구들이 무쓸모해진 느낌이다. 이제 하나가 없어. 하나가 여섯 가지. 백화에 대한 연구. 끓이는 게 뭐지? 이건 무언가 넣으면 갈 수 있는 막자 사발. 아, 뭔가 더 얻어야 되나? 이거 잉파 아닌가? 갈아야 된다. 돌을 갈아야 되나? 돌을 갈아서 파우더 형태로 만들었다. 이거 뭐 할래 했지? 금화 녹이는 거였나? 금화가 녹다 말았다.
아무래도 더 높은 온도로 녹여야 할 것 같다. 풀무? 어, 이걸로 풀무. 더. 오케이.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거. 가루 비누. 가루 비누 뭐지? 지금 뭐 했지? 금화 녹였고, 그 다음에 돌 파우더 냈고, 또 뭐 해야 되지? 어, 다리가 8개 달린. 갈아버려야겠다, 거미 시체를. 오케이. 했고, 잉크를 섞자. 오케이. 아, 거미즙 안 되나? 마사지 올? 이건 아니야. 잉크가 없는데? 잉크 있지 않아? 나 잉크 갖고 있는데. 어, 있어. 아니. 아, 저장 안 됐나? 그런가 보다. 잉크 가지러 가야겠다. 지하로 가야 돼. 아, 그럼 여기까지 다시 가야 돼. 어, 지하로 가려면 2층으로 가야 됐던가 3층으로 가야 했던가. 여기 아닌데? 2층 가보자. 내려가는 길이 있긴 있었는데. 아니, 3층? 3층인가? 니리 일로와. 4층도 아니고 5층인가?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도 아닌데? 아따, 길치. 어? 오케이. 아하, 저장이 안 됐었네. 잠깐만. 지하로 내려가야 되던가? 아, 맞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여기에 잉크가 있지. 저장이 안 됐었구나. 하긴. 아니. 3층. 혹시 모르니까 뭔가 더 사고 싶은데. 없나 보네. 아, 더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404호 가자. 아하. 잉크랑 뭘 섞어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인간의 피. 인간의 피는 어디서 왔지? 다리가 8개 달린 것을 가려놓고.
해석자 잉크. 에? 거미집에 잉크를 섞었다. 어허. 아이템 좀 봐보자. 거미집에 잉크를 넣고 섞고 녹은 금 있고 돌가루가 있고 설탕이 필요하다. 사탕 녹여볼까? 사탕이 다 녹았다. 굳히기. 또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 우와! 주사기를 사용해서 피를 뽑을까? 윽! 내 피를 뽑다니. 갓 뽑은 신선한 피가 들어있는 주사기다. 그러면 됐어. 됐네. 네. 일단은 돌가루 먼저 넣어요. 약에 이것도 넣어보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섯 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흑화 잉크를 넣으면 됩니다. 잉크 섞인 거미즙. 잉크 섞인 거미즙. 약에 이것도 넣어보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난다. 네 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백화. 가루비누. 갑시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난다. 세 번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황화. 녹은 금. 오케이. 그 다음에는 적화. 내 피를 넣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녹은 사탕. 괜찮아 보인다. 이제 소치 꽉 찼다.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뭐라? 어? 약이 완성되었다. 연구가 A의 공식이 맞았어. 이 약만 있으면 호텔의 사람들을 전부 구할 수 있을 거야. 어서 프론트 직원에게 알리러 가자. 연구가 오케이 됐다. 오오오. 나 그럼 가지고 있는 거야? 와우. 이거 나 마시면 안 되지. 연구가 A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신비의 약 모두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후. 이거 훔치러 오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나저나 저의 패션은 많이 바뀌었네요. 대화 걸 수 있나 보네. 약이 완성되었어요. 홀, 도넛, 주방, 셰프, 조수, 경비병, 몰라. 이 살금살금 걷는 애, 마사지사 등등등. 나는 모두를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약을 만들어 먹였다. 나의 약은 성공적이었고 호텔의 모두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비록 거금을 주고 산 내 돌을 잃게 되었지만 다들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걸로 나는 충분해. 그리고 오늘 호텔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다. 손님 안녕. 잘 지내? 우린 잘 지내고 있어. 그 일 이후 우리 중 몇몇은 호텔을 떠났고 몇몇은 호텔에 그대로 남기로 했어. 나도 남기로 했어. 뭐 호텔이 좀 지겹긴 하지만 바깥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다들 적응하기 힘들었거든. 그래도 호텔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났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맞아. 어느 순간 그곳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사라졌어. 처음 생길 때도
갑작스럽게 생겨나긴 했지. 아직 몇몇은 그것을 그리워하기도 해. 손님, 다들 이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버려서. 그래도 손님에게 소중한 것이었던 돌을 우리를 위해 써줘서 고마워. 우리도 어떻게든 잘 살아볼게. 호텔 소울즈의 여전한 프론트 직원이. 아하? 아니,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 정말? 어? 하프 앨리스 님도 있네. 아, 이렇게다. 와, 어쩐지. 그래서 해달라고. 어쩐지. 그랬구나. 와, 진짜 많이 했네, 사람들. 진짜 많다.